너무 힘듭니다. 와, 비 올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오늘 밖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헬로 없이 또 저 혼자 왔고요. 오늘은 우중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차박 텐트 가져왔거든요. 지금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비가 더 많이 오기 전, 내리기 전에 빨리 텐트부터 피칭을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겨우 이제 일단 잘 입은 겨우 있거든요. 와, 너무 힘듭니다. 여러분, 지금 제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, 머리랑 얼굴이랑 다 젖었거든요. 이거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. 제가 이게 딱 하필 텐트 피칭하고 있을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진짜 저 텐트 못 치고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열심히 하니까 되긴 되더군요. 그래서 겨우 피칭, 지금 겨우 텐트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. 땀에 힘드네.
대구길 부근이에요. 오늘 약간 말이 안 나오거든요. 와, 이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일단은 머리를 선풍기에 말린다고 말렸는데 숱이 많아가지고 잘 안 말려지거든요. 일단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. 와, 지금 비가 계속 내려요. 그래서 세팅은 겨우겨우 다 했고요. 텐트만 요거를 쳤어도 빨리 쳤어도 일이 빨리 끝났을 텐데 폴대를 여기 끼느라고 오래 걸려가지고 그랬고요. 세팅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오늘 좀 세팅이 마음에 들거든요. 오늘 이렇게 차박 세팅으로 해줬고요. 여기는 부엌입니다. 여기는 침실이에요.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. 아유. 자꾸 이게 비가 오니까 자꾸 여기 밖에 보면서 멍 때리게 돼요. 일단은 빨리 지금 늦은 밥을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밥을 좀 빨리 먹겠습니다. 빨리 밥을 준비해 볼게요. 엄마가 해준 찌짐을 집에서 들고 왔거든요. 요거 데펴 먹을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. 동태전 좋아하거든요. 맛있다. 이거 되게 맛있네. 뭐지? 이거 막걸리 너무 맛있어요.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? 와, 비 올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와, 미쳤다.
친. 비가 더 오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역대급으로 맛있어요. 와, 찌짐이 이렇게 맛있다고. 오늘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더 맛있거든요. 여러분, 제가 이거를 한 두 잔 마셨는데 머리가 좀 어지럽거든요. 그리고 저 파마했어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덜 뽁슬뽁슬해 보이겠지만 어때요? 이쁘죠? 이쁘죠? 취한 거 아니에요. 아무튼 아이고 머리 아프다. 안쪽에 이렇게 해놨더니 물이 자꾸 보이거든요, 비가. 그래서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. 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누워서 쉬다가 올게요. 아유. 여러분, 저 자고 지금 일어났더니 엄청 밖에 시원하면서 살짝 쌀쌀하기까지 하거든요.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. 텐트 문을 닫겠습니다.
보시면은 여기 자꾸 다 물이 떨어지거든요. 이 물 맞은 오리, 샤워 물벼락 맞은 오리. 여기 플라이를 안 씌워도 될 것 같아서 플라이를 안 씌웠는데 여기 도킹 부분에서 여기서 비가 여기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오호. 아까 전에 찌짐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저녁으로 먹을게요. 아까 남은 요거 막걸리 요거랑 같이 먹을게요. 맛있겠죠? 아우 맛있겠지? 너무 맛있는데? 역시 김치우동.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좀 무섭거든요? 제가 바닷가인지를 전혀 간과를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.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.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. 아하. 맞아, 맛있네. 그리고 오늘 헬로 안 데리고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비도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헬로 산책하기도 어렵고 일단 오늘 헬로를 안 데리고 온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어머. 아우, 잘 먹었다. 아이고. 오늘 설거지 빨리 하려고요. 설거지하고 올게요. 오늘은 요 과토겔로 화장도 지울게요. 아무튼 저는 지금 씻고 왔고요. 밖에 지금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약간 날씨가 재난 날씨 같거든요. 차박 텐트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는 차 안에 자서 괜찮은데 트렁크를 닫고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데 좀 춥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오늘 비가 오고 나서는 확실히 날씨가 시원해질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
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무서워서 트렁크는 닫고 자야 되겠어요. 안녕. 내일 봐요. 굿모닝.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막 차에 때려 박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.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긴 한데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. 지금 비는 안 오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19도거든요 이렇게 긴 팔을 입고도 정말 시원하게 짐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아침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요거. 살짝 제 입에는 간이 심심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. 아침부터 이거 먹으니까 살짝 느끼하긴 하네요. 김치가 먹고 싶어요. 이번 캠핑에 탄산을 안 갖고 와가지고 탄산을 하나 사 먹어야 되나? 사이다. 밥도 다 먹고 이제 얼른 철수를 해보겠습니다. 철수 시작! 저는 이렇게 짐 정리를 다 했고요.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짐 철수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
honestly don't. I should be the last.